2년 전 라스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뜰 줄 알았을까? 아, 배우 생활 24년 만에 이름은 널리 알렸지만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라스가 되어버린 라스 공식 토크박수 배우 서현철. 네. 나오셨을 때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인터넷에서 이분 이분 짤이 엄청 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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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야기 들어만 돼. 들어만 돼. 들어만 돼. 벌써 잊었어요. 벌써 잊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서현철입니다. 예. 아, 처음에 그 라스 나왔을 때 굉장히 부담 없이 예, 그냥 예. 너무 기대돼요. 그러지 마. 2년 전 그 라스 출연하고 나서 뭐 후폭풍이 뭐 대단했다고요. 아, 예. 여기저기서 많이 섭외하려고 그랬는데 다 거절했어요. 근데 얘기하신 저기 에피소드가 다 터졌어요. 그래요. 진짜 다 나왔어요. 예. 다 거절했다면서요. 예, 그게 제가 뭐 공연 스킬도 그렇고 네. 또 기대할까봐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정중하게 정말 정중하게 거절하고. 두 번째 예능을 또 라스로 하게 됐네요. 아, 진짜. 아내분 에피소드가 오늘 그 에피소드에 아내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맞나요? 아, 70% 정도 되지 않아요? 저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지 마. 하지 마. 너 군대 생활 기대할게, 내가. 근데 아내가 그래도 뭐 선모양초고. 그렇죠. 예. 그걸 기분으로 깔아야 돼. 아니, 그 기본적으로 뭐 이제 사이가 네, 네. 워낙 좋으시니까. 아내 장점은 뭐예요? 장점. 칭찬. 이 리액션이 강하고. 어. 막 이게 뭐 누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막. 너무 맛있어. 네. 조심한다도 살갑게 하는구나. 음식이 정말 맛있으면 한 5초간.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좋은 리액션이에요. 아내분이. 아, 그, 음식 만든 사람은. 왜 이런 이 정도까지 맛있어요 이렇게 어, 진짜 딱 먹고 마음을 못하는 게 제일 좋은 리액션이고 알몸이 막히게 하는 아, 그 정도 네. 형수님도 배우분이셔서 리액션이 굉장히 풍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잘 몰랐던 아버님께서 결혼 초기에 그 아내분과 함께 TV를 보시다가 놀라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인간극장인가 뭐 이런 거였었어요. 아버님 이제 집사람 잘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안쓰럽고 막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TV 보다가 아, 쟤 왜 그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쟤 왜 저러니? 뭐 이런 거. 아버님 계신데. 그렇죠. 쟤 왜 저래 진짜? 이런 거 아버님이 참았다 못하고 가더니 저 왜 아는 사람이? 단어를 낼 때 똑같은 글자 하나만 있어도. 대충 내고 그렇게 한 줄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수저통이 있으면 여보 그, 그 필통 좀 줘봐. 그러면 나는 당연히 아 수저통. 아 그래요? 오 수저통. 근데 이거를 되죠. 그때 예. 얘기하라고 이제 나중에 그때 당신 그 수저통 보고 필통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말을 만들지 마.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을 새로 잡았어요. 그래 틀린 즉시 알려주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밥을 차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안 먹어요. 여보 당신 왜 밥 안 먹었더니 아 그때 몸도 무겁고 살도 찌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아 다이어트. 알고서 이건 바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니 몸도 무겁고 살이 찐 것 같은데 왜 아르바이트를 해?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집에 그 며칠 있다가 또 집에 비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딱 가서 에이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제가 오면서 여보 저 아버님 쓰신 화장실에도 내비를 다는 게 낫지 않아? 아, 요거도 바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 내비 다네. 어딜 가시려고? 제가 아니 아버님이 이렇게 하니까 뭐 얘기할 때마다. 하고 한 번씩 생각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쭉 가다가 이제 방심을 한 거지. 예. 어느 날 우리 집 차가 리콜 대상이 돼가지고 리콜 받으러 갔어요. 그 사업소에 가서 딱 나와서 집사람이 딱 가면서 이제 더 이상 리필 받을 일은 없겠지? 그래서 아 진짜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 그래서 또 얘기하셨어요. 아, 이것도 맞아. 지금 얘기해 준다. 여보 솔직히 난 2차 오래돼서 해준다면 난 리필 받고 싶어. 야 근데 진짜 현명하시네. 제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뭐 근데 막 쓸데없는 너무나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땐 건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저게 무슨 연설이지? 꿈에서 정치 풍자다 하시네.
꿈에서 꿈에서. 네. 꿈에서. 빙판길에선 뛰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 국회의원이 했어요. 하더니 갑자기 내가 이제 꿈에서 내가 이제 버퍼링이네, 버퍼링. 여기 껍데기가 벗겨지더니 지금이 막 그 안에 막 기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터미네이터처럼. 아, 다 로봇이었구나. 다른 데 골목을 갔더니 저기서도 저쪽에서 국회의원이 골목에서 내가 이러는데요. 되게 재밌네. 너무 재밌네. 도망 다니는데 막 영화에 되겠네. 국회의원들이 막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혼란이야. 그걸 막 밤새 꾸는 거야, 내가 이제를. 딱 들으니 새벽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내가 이제 꿈에서 내가 이제 여기 딱 봤더니 집사람이 그래서 임신해서 좀 살이 쪘었거든요. 어. 집사람 여기서 야, 토크 기술도 늦었네. 이거 재밌네. 이렇게 살지. 기술을 하셨어. 이걸 이렇게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못 살리고 이거 못 살리거든. 야,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히시네. 아, 근데 정말 아니 서현철 씨 아내분은 한 190네요. 네, 한번 나오시면 되잖아요. 대단하시네. 역시 서현철 씨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서현철 씨, 나 이거를 아까 제가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내분이 가끔 속으로 한 얘기를 밖으로 얘기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 또 반대로 밖으로 얘기해놓고서 속으로 생각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지 그 네? 이런 거 이러면은 속으로 한 얘기를 말한 줄 알고. 아하. 그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속으로 그랬겠죠. 저거 좀 집어줘 했겠죠, 속으로. 아, 집어달라고 해야지? 라고 했겠지. 아, 속으로? 네. 아, 생각한 거지, 생각. 그랬더니 한참 있다. 왜? 그래서, 왜? 달라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좀 정말 좋은 남편이다.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 반대는 좀 들어오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거 언제 갈까 하다가, 자기는 속으로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금요일 날 가야겠다 그러길래 한 걸 들었으니까 그 당신 금요일 날 괜찮아? 하더니 어떻게 알았어? 아, 재밌는데 이게 더 재밌네. 아까 그 재밌어. 아니 당신이 금요일 날 간다 했잖아. 아니야 나 지금 금요일 날 가야지 생각만 해도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아니 이 얘기 했다니까 하더니 얘기 듣지도 않고 덕심스럽게. 오, 소름 끼친다. 아, 뭐 소름이 끼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듣지도 않아요. 이제 오래 사니까 내 생각을 읽는구나. 그래서. 얘기했는데. 했는데. 그래서 본인 생각하고 싶은 대로. 대단하다. 이런 거를. 적어 놓으시나요? 아니, 그렇게 그냥, 얘기하지 마. 아니, 문득 나오시는 거지. 아, 이분이 저 라스 나오려고 이런 거 뭐 적어 놓으세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아내분을 많이 관찰하시고 아내분하고 그게...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재밌으신가 봐. 그래서 그런 여자를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그전엔 전혀 이런 게 없었는데 당신 만나고 생겼다고.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했어요.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해도 얘기를 안 한 것뿐이야. 아니야 나 정말 당신 만나고 난다 이렇게 됐어. 당신 만나고 나서 이렇게 했던 얘기를 모든 아내가 하는 얘기 재밌게 사시네. 아, 그러니까. 근데 계속 아내분 말씀하고 있는데 남들 다 저 작품 얘기하는데 나만 집중. 지금 나와서 작품 얘기 하는 건 아니겠어요? 작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 예. 되게 미안하네, 집사람한테. 서현철 씨가 요즘에 따님이랑 끝말잇기 하다가 따님 순발력에 깜짝깜짝 놀라신다고요. 그게 순발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끝말잇기 하면 저도 많이 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지금 단어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할 때마다 안 되면 아빠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하고 맞아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나 혼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몇 개 알더라고요. 이제 아 그래 뒤에 쉬운 걸 알려줘야지. 이제 쉬운 걸 했더니 좀 하더라고요. 그럼 시간을 쟀죠. 하나, 둘, 다섯 셀 때까지 아니면 지는 거야 했더니 오징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근데 얘가 서요. 하나, 둘. 그러니까 애가 쉬는데도 나도 못 쉬더라고요. 뒤에 쉬운 글자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했어요. 네 괜찮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나도 네 한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얘가 막 눈이 커지면서 네가 리본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막 하다가 네 일본은 리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섯 하니까 네 네가 좀 더 하실래? 잘 어우 조무사 자격증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의무대를 갔나 봐요. 아, 두 분이 같은 저기 응대 출신이잖아요. 원주. 예. 네. 일군사령부. 전 성공수에서. 우리 현철 씨는 수술을 또 거기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환장도 하실 줄 알아요? 아, 그건 못 하죠. 아, 기본이라면서요? 기본인데 어떻게 못 하죠? 엉덩이 주사의 신이에요. 에이 뭐 엉덩이 주사는 와 진짜 네, 기본이죠. 아니, 엄두는 사람 아프다. 아, 되게 아파요. 근데 잘 노는 사람은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스텝이 중요하죠. 이렇게 딱 아시잖아요. 이렇게? 네 무슨 무슨 이 스텝이죠. 빠르네. 네. 아니 본인은 못 하셔가지고 던졌대. 아,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아 네. 현철 씨 그날들 지방 공연 중에 대사를 그 지역 사투리로 바꿔서 했다가 상대 배우가 웃음이 터져서 공연이 중단될 뻔했다고. 팬서비스죠 팬서비스. 그게 애드립이 아니라 연출이 그렇게 했었어요. 지방에 내려가면 혹시 거기 사투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연, 충청도예요. 충청도에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연출 생각이 나서 아 여기 대전인가 충청도로 생각이 나서 원래 대사는? 갑자기 하면 또 당황할 테니까 이제 무대 감독한테 나 오늘 충청도로 할게. 전에 연출이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세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이제 나랑 처음 만나는 그 애한테도 재용아 나 오늘 저 충청도로 할게 했더니 계속 그러세요. 했어요. 처음 장면 되게 심각한 장면이죠. 알잖아. 이렇게 막 경호원들 딱 입고 까만 옷 입고 막 레페리가 막 줄 타고 쫙 저놈 이상 막 이러는 상태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급하게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거예요. 정아 큰일 났대.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영향이 없었다. 뭐 이렇게 절박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나 충청도에서 가서 이제 딱 나갔어요. 정아 큰일 났대 해야 되는데 정아 일 났어. 일 났어. 일단 충청도 말은 다급한 거야. 이게 아무리 다급해도 이게 일 났어. 정아 일 났어. 그랬더니 얘가 내 눈에서 배로 눈이 내려가더니 원래는 무슨 일이십니까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애들이 그 뒤에 그 이거 끼고 경호하는 애들이 무대와 좌우를 경호해야 되는데 애들이 점점 무대 뒤를 경호하게 되는 거예요. 일 났네 정말. 그 다음 대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 났어 영향이 없었어. 그렇죠. 괜찮아 그건 괜찮아.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유리창도 깨져 있고 수행 경호는 대시경도 안 보이고 그러면 저놈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보니 깨 유리창도 깨졌고 대시경은 배드라뇨 그러니까 이게 비상에 걸렸어요. 네. 선배님이 충격 쓰신다. 너무 웃기다. 이거 큰일 났다. 막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했는데 그 중에 여배우 하나가 이 사태를 모르고 혼자 분장실에서 이제 다들 참아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만큼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나가는 씬이에요. 근데 이 첫 대사가 이제 정아이가 놀라면은 왜 그리 놀라노? 뼛속까지 경호관이 아닌가 없네. 이런 대사예요. 얘는 이제 둘이 소개시켜 준 건데 딱 닿았어요. 그래서 왜 그래? 뭘 놀래구려? 그랬더니 여자애가 처음에 웃지도 못하더라고. 너무 놀래서. 아니 웃지도 못하죠. 웃지도 못하고 이리 와 소개시켜 줄게 했더니 여자가 설철 씨가 지난번에 못 보여주셨던 개인기를 또 준비하셨다고. 아, 아주 저는, 대단히 벼르고 나왔네요. 저번에 좀 너무 점잖으셨어요. 너무 네. 대단히 벼르고 나왔어요. 자, 네. 재밌습니다. 울다가 웃는 닭. 일단 닭 소리부터 내겠습니다. 네. 울다가 웃는 닭. 이게 닭소리인데요. 닭 소리죠. 닭이 아니라 오늘 동영상 해보니까 닭이 목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못 끌고 사람 웃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 울다 웃는 닭 찾아와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하고 계십니다. 먼저 네.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올게요. 네. 자.
닭이 그렇게 웃어요? 닭이 진짜 닭이? 오, 오, 진짜 있네. 목소리 다 차가지고. 사람처럼 웃네, 진짜. 앵콜, 앵콜, 앵콜. 아, 설명도 재밌네요. 이거 뭐 연구하셨다. 그리고 코로 휘파람. 그거는 이제 휘파람? 꼬마에 놀리느라고 네. 눌러보라고 이렇게 막. 아, 어떻게 하죠? 야, 코를 누르면서 한번 해주세요. 오! 오! 아, 근데 요거 아주 재밌네요. 네. 코 위에 물건 세우기. 코로 뭘 많이 하시네요. 자, 물건 들어옵니다. 뭐 들어와요. 코 위에 물건을 세우기. 와, 우산을, 우산 휴자손을 세우시네요. 내가 볼 때 이 효자손이 어려워. 자, 우산. 그럼 쉬운 거부터. 야. 아, 우산 쉬워요? 아, 코가 아주 잘생기셨어. 와, 와, 와. 오! 오! 야, 대단하시다. 자, 이제 어렵습니다. 효자손. 근데 이걸 어디서? 효자손 어려워. 가벼워서. 보통 손에다가 하는데. 와. 와. 오, 야. 진짜 잘하신다. 이걸 따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연습이 아니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집사람한테만 해주던 건데. 네. 아, 저, 이걸 보여주세요. 예. 앞에 앉혀놓으시고. 집사람이 가끔 한번 해달라고. 선생님, 네. 연극 그 극본도 직접 쓰시는 거예요? 사실 코미디라는 게 남들 실수나 불행이나 주제거리 거의 90%가 다 그래야 웃는 거잖아요. 잘 안 된 거. 네, 안 된 거. 네, 안 된 거. 뭐 그 사람한테는 고통인데 네. 보는 사람은 코미디잖아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감을 드시는데 이 홍시가 껍데기가 터져가지고 물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 미안하니까 요번에 네번에 쓰레기통에 가서 네. 이걸 이제 먹으려고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쏙 빠진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걸 줄 수도 없는 거고. 이 할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껍질에 있는 걸 이렇게 다시 먹어주면 눈은 저기가 있고. 거예요. 네. 그거 엄청 웃었어요. 아. 근데 나중에 내가 그 신문 파는 그 자판 때 그 옆 구석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 이게 그 웃었던 그거에서 그 할아버지 상황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상황이 너무 막 아이디어. 원래 힘이 거기 섞여 있는 것 같아. 원래. 그래서 이제 그걸 맹모했다가 나중에 막강극으로 계란감 먹는 할아버지를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계란을 계속 못 먹는 걸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비닐봉다리에 계란 하나, 소금 이거 하나 해갖고 저 무대 뒤부터 걸어와요. 아주 천천히 와야 돼요. 힘들게 중간에 한번 쉬어야 돼 또 쉬고 또 와요. 또 와서 이쪽 그 벤치에 딱 앉아서 지팡이 놓고 이 소금부터 까서 놓고 계란을 들었다가 껍질 깨진 다음에 이걸 이렇게 왜부터 까요? 왜부터 까죠? 네. 이제 답답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힘줘서 이게 툭 나가요. 네. 앞으로 떨어져. 네. 그럼 또 다시 지팡이 들어서 걸어가서 일어나서 그 앞까지 가서 그 조절 잘못해서 좀 더 가서 이렇게 해서 그걸 주워 와서 이 앉는 시간까지 되게 또 오래 걸려요. 그럼 또 객석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놓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닦고 이렇게 또 이게 소금 여기 있고 그다음 에치 하면서 또 빠뜨려 이거 언제 먹는 거야? 언제 먹는 거야? 에치 하면서 이 계란이 엄청 멀리 나가요. 그럼 관객도 이미 저거 못 가지러 간다. 저거 가지러 갔다 이 공연 끝난다는 좀 생각을 하겠죠. 하겠죠? 일단 그러면 쳐다봐. 그럼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생각해. 소금을 들어서 멀리 떨어진 계란을 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못 먹는 걸로 해서 이제 그 뒤도 이제 둘 다 못 먹는 거예요. 미스터빈이라는 거 코미디도 약간 이런 거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대단하시네요.